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신규 차량인 람파드 T 신 캐밀라를 리뷰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아의 K7을 모델로 만들어뒀어요. 아, 역시 락스타! 여러분들, 락스타의 한국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심지어 락스타에는 한인타운이란 것도 존재를 하죠. 바로 디자인 볼게요. 전면부를 보시면 마세라티가 떠오르는군요. 앞쪽을 보시면 뭔가 상어의 입 같은 그릴이 달려있어요. 이쪽에 에어덕트, 그리고 밑에 스플리터 기본적으로 달려있고요. 옆모습 보시면요, 진짜 우아한 느낌의 세단이에요. 뭔가 과격하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 깨끗한 느낌. 차 사이즈가 은근히 커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넷 길이가 긴 거 보니까 이 안에는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을 거예요. 휠 같은 경우는 그냥 세단의 휠. 이 뒤쪽 라인은 그냥 무난해요. 이게 K7을 모델로 만든 게 아니라 마세라티를 모델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그죠? 이 차를 리뷰하기 전에 GT5 있는 국산차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아 K7, 현대 그랜저, 현대 투스카니, 현대 벨로스터, 아마도 기아 스팅어. 다른 국산차를 발견하신다면 제보 바랍니다.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모델 기대값 고르치. 와, 엔진 사이즈가 진짜 거대하네요. 이게 몇 개통이지? 8개통인가? 이 엔진의 출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배기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뒤쪽 트렁크는 이렇게 높게 올라가요. 내부 공간은 그냥 뭐 적당합니다. 제가 뒷좌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벌써 들어가기 싫은데?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진짜. 어? 앞쪽 시트도 뭐 별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마세라티의 내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세라티의 내부입니다, 여러분들. 마세라티는 천상의 배기음을 내는 자동차로 유명하죠.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보름 구동. 오케이,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80km 돌파, 100km 돌파. 여러분들, 세단치고 진짜 빨라요. 130km 돌파, 140km, 150km. 아니,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지만 나름 괜찮은 속도를 뽑아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8km, 마일로 치면 111마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빨라지진 않아요. 핸들링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 아, 손해 반경이 살짝 크죠. 다시 한번 더 왼쪽. 아, 이게 스포츠카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핸들링 손해각이 엄청 큰 건 아닌데 차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여기서 왼쪽으로. 차가 흔들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 차로 120에서 핸들 꺾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는 범퍼 좋은가 15가지. 근데 웬만하면 순정으로 가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 스트리트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엔진 풀어, 이번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 기본 머플러도 이쁘긴 하지만 티타늄 머플러 달아드릴게요. 이번엔 그릴, 이쁜 것들이 정말 많이 있군요. 인버티드 크롬 샤크 그릴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후드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종류가 무려 18가지? 정말 고르게 많은 걸? 건드리지 않을게요. 경적은 음악에서 맨 밑에 거.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퍼플. 그 다음에는 상징 보겠습니다. 이 차량도 상징이 있어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머드가드, 이것도 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붕 보겠습니다. 개조 항목은 맞는데 솔직히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카본 루프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스커트, 이것도 종류는 많은데요 솔직히 그렇게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어요. 제네릭 컴페티션 스커트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스포일러, 이것도 종류가 진짜 많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아마 맨 밑에 거 고를 것 같아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차광띠, 1차 차광띠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트랙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출발. 3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와, 이게 세단치고 진짜 빨라요. 레이스에서도 될 만큼. 100마일 돌파.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GT5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속도가 120마일에서 멈춰요. 제가 오프로드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이쪽으로 살살 가자. 나이스 샷. 그렇지. 와, 바퀴만 닿으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발 가자. 여기로 올라간다고? 여기를 설마? 여기로 올라간다고? 진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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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쪽에서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나이스 샷. 드리프트. 그렇지. 좋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리프트. 그렇지. 이번에는 내구도로 볼게요. 포뮬레이션을 발사.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야생의 그랜저를 발견했습니다. 따라갈게요. 빵빵 빵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경적 3번 누르고 출발. 출발 스타트! 출발! 보시면은 그랜저는 저를 따라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조합 속의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람파티 신 캐밀라 같은 경우는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나름 괜찮고 4인승에다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